총 나갔더니 고향을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한결없이 죽습니다. 치라고 시조 반장 빼다가 죽고 즉사 몰사 대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풀듯 털어 용이로구나. 하여튼 궁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르르 저기서도 피르르르르르 허전장 요소황 등이 구조를 보이야야 천방지축 따라 날지 황제 화전을 무릅쓰고 쫓아오며 하는 말이 붉은 옷 포입은 것이 초전이라. 도망 말고 시죽어라 대장이 황계라. 호통허니 조조가 황급하야 입은 홍복을 쓴고서 군사절 눌러서 쓰고 다른 군사를 가리키며 장소도 저기 간다. 날가려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초조니라. 황계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진게 초조니라. 조조가 넋이 없어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어 뜯고 깨탈 악탈 무망할지 장료와를 급히 쓰니 황계마저 물에 가 푹! 거꾸로 전악수하니 공이나 날 살려라. 헌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랄 적에 좌우편 헛똑 소리 하자 왕등이 오림계로 도망을 얻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거면은 나 죽었다. 여봐라 정우가 주윤우숙이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았어. 이 말은 그날 보니 축전 축지법을 허나보다. 이 말이 퇴불 여저 적벽강으로만 그저 뿌두둥 뿌두둥 두르고 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원다승산이 말을 거꾸로 잡아탔어. 언제 올게 타건드냐. 빨고 가지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라 뒤에다 붙여라. 나 좀 갔다 어서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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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왕 분륙 도망을 알제 새마 나라도 폭병인가 낙연반 헛썩 거여도 주병인가 의심으로 엎어지고 자빠지며 어림산 험한 길로 반
만사 음악을 간다. 네, 다시 한번 이 더운 여름날 더욱 후끈하기에 불질러주신 김금희 명창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